자, 오늘 하나투어의 대안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 먼저 이 구조조정의 효과, 그리고 리오프닝 됐을 때,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CJCGV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. 역시 일상에서의 회복,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개선될 수 있는, 일상생활이 바뀌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케어젠을 한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. CJCGV와 케어젠,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는 상황들이 되니까 이제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CGV부터 한번 볼까요? 네,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접근 가능한 콘택트 쪽이 네. 이 CJCGV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.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도 영화관 있죠. 그래서 지금 베트남, 중국은 뭐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하니까 제외시켰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베트남, 터키, 인도네시아 쪽에서 위축됐던 부분들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수혜를 볼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구조조정을 또 마찬가지로 열심히 했죠. 그런 쪽에서 7월 말에 유상증자와 또 CB 전환들이 충분히 변화가 나오면서 이어지는 흐름들과 티켓 가격도 일단 올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변화만 나오게 되면 빠른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영화관에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가 네. 어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개봉작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, 아무래도 보러 갈 만한 게 없었으니까. 그게 가장 네. 큰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특히 마스크 쓰고 그냥 영화 본다고 하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뭐 재개봉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 지금 뭐 해리포터가 개봉하고 있다는 거는 뭐 말이 안 되겠죠. 그쵸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연기됐던 신작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이 더 큰데 최근에 또 개봉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샹치 이거 마블 영화죠? 네, 이거 보셨습니까? 아니요. 네, 한번 보셔야죠. 네. 근데 제가 보기엔 또 하나 기대작이 아하라고 혹시 아십니까? 아하요. 예, 네, 이 테이크 온 미 이거 예, 아마 정태근 팀장님은 아실 겁니다. 예, 예전에 그 팝에 된 추억 잘 모르시나 본데요. 네. 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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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을 좀 사랑하시고요. 예, 예.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네. 과거에 퀸이 한번 열풍을 불었던 것처럼 네, 네, 네. 그쵸, 복고 그쵸. 레트로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게 됐을 때 또 하나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. 또 거기다 007 베놈 그리고 또 이터널스 또 마동석 형님 나오시죠. 네. 이게 아. 예. 연말까지 또 스파이더맨까지 쭉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신작이 나오게 되면 영화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그렇죠. 높아진다. 그런 관점 쪽에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고요. 무엇보다 낙폭이 컸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에 따라서 큰 낙폭 대비해서 변화하는 속도가 좀 느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개봉 신작과 어떤 또 이제 관객 수죠. 이쪽의 변화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CJCGV를 김민수 대표님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이제는 일상으로 회복되고 영화들도 이제 대작들이 개봉을 하면 자연스럽게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.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. 자,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은 케어젠을 가지고 오셨네요. 네. 결국 뭐 백신 맞은 마스크 번다는 얘기를 했습니까? 네. 지금 스튜디오는 이제 여성분이 없어서 공감이 저희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 입술 주변에 이 색조 화장품 수요 이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. 예, 예.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마스크를 많이 썼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러니까, 의료기기 쪽으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피부과 수요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뭐 입술 주변에 색조 화장품 수요도 올라갈 것이고 실적으로 북미라든지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그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? 그러다 네.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그동안 이제 피부가 예민하셨던 분들 같은 게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시술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필러라든지 보톡스 뭐 이런 수요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어제 갑자기 또 이렇게 노마스크 관련 종목들이 확 오르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네. 어쨌든 뭐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제 뭐 영화관도 많이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여기다 어떤 산업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그 이 회사에서 나온 그 필러 제품 중에서 CG 스타일러 60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주름 개선 기능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다가 보톡스 기능까지 추가를 했습니다.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제품들이 아마 피부과를 중심해서 이제 시술이 또
시술 횟수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. 그러면 또 메디톡스 같은 회사들, 그리고 케어젠 같은 회사들이 주목을 좀 받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도 좀 좋아할 부분인데 그 세계 최초로 헤어필러도 개발을 했습니다. 헤어필러요? 네. 그래서 탈모 방지 그리고 발모 촉진. 그래서 지금 수제 계신 이제 남성분들은 이렇게 김수 대표님도 숱이 되게 많아 보이시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제품. 네,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찾아보셨군요. 네. 네.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황반변성 치료제를 가지고 점안액 요것도 지금 이제 내년부터 미국 임상을 좀 시작할 예정이거든요. 요즘 와서 좀 눈이 많이 침침해져서 인공눈물을 전 자주 넣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점안액이 또 시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요것도 빨리 좀 진행,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남성이든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헤어필러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암문필러 이쪽으로 아마 수요를 한번 기대해보게 된다면은 뭐 우스갯소리를 좀 드렸지만 어쨌든 이제 노마스크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런 뭐 피부 미용이라든지 화장품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저는 케어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 뭐 정태현 팀장님은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찾다가 아마 종목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. 네, 케어젠을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고요. 자,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또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. 그럼 케어젠부터 가격 전략 한번 주실까요? 네네. 지금 주가 상황이 어떤가요? 네. 그 이틀 전에 일단은 한 8% 올랐다가 어제 조금 한 4% 정도? 3.88%인데 한 4% 조정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5일선 추세만 유지면 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7,000원 이하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.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에는 91,000원, 손절가는 74,000원 정도 제시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정태현 팀장님은 케어젠, 이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이제 여성들이 피부 관리, 뭐 남성도 피부 관리 할 수 있고, 필러 맞을 수 있죠. 그리고 헤어, 필러, 이런 것들도, 그리고 황반변성 치료제 임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, 여러 가지들, 모멘텀들이 존재하고 있는 케어젠을 가격 전략 주셨고요. 자,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, CJCGV도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. 최근에 뭐 약간 올라오긴 했지만, 여전히 좀 물려 계신 분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, 어떻게 보세요? 네, 일단 좀 큰 그림에서 월봉 같은 패턴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하나투어나 여행, 뭐 항공주 같은 경우는 한 그래도 한 이 정도, 즉 한 중반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. 예, 아직까지는 저 바닥권입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회복 속도가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봉상으로는 거의 횡보 이후에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데 아마 32,000원대 전후로 해서 진입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네.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를 떠나서 조금 더 확장된 가격대 한 4만 원대 부분까지 바라보면서 손절가는 29,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대안주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 종목으로 CJCGV와 케어젠을 오늘 소개해드렸으니까요.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